제가 이게 매운 거 이렇게 음식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게 땀이 나는 것 같아요. 여기 있잖아요. 네? 여기 있잖아. 비빔냉면. 많이 정도가 아니죠. 뚝뚝 떨어지는데. 지금 비 오니까 지금 비 같아요. 여행을 처음 일본에 했는데 저런 물 처음 봐요. 휴다 다 차시면 여기 가서 남친 자리 이동 왔다라. 정말 좋아합니다. 사실은 이렇게 막 먹고 싶은데 이것만 좀 아니면은 이제 편하게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불편하죠, 되게요. 개운합니다. 날라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야, 너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막 얼굴도 이만해고 몸도 막 이랬었어요.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 고추장 들어간 거나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어봐.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더라고. 근데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 옛날에. 보통 땀 흘려서 사람이 죽겠냐 싶지만 실제 이렇게 심한 경우라면 탈수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이 흥분 상태 또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.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화를 조절해주거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.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하도 많이 흘리니까 좀 긴장하고 흥분하는 것도 있나 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명상요법 같은 걸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체험상으로는 알게 돼가지고요. 아주 희망적입니다.